이두 가지가 아닌데 처하면 두 가지가 아니란 것은 상도 아니고 기연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비는 비상 비견이요. 이비 두 가지 아닌 것. 상도 아니고 물상도 아니고 기연도 아니고 두 가지가 다 아니다 말이죠. 이두 가지가 아닌 것에 있다고 한다면 첫자 있을 첫자요. 만약에 공이라고 하면은 없는 거나 같고 또 비라고 하면은 비가 있으면은 물건과 같음이네. 물질과 같단 말이죠. 비록 너 식을 바라나 어떻게 분별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비상 비견의 중간에 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된다 말이야. 치그 자체가 만약에 공했다고 하면은 거북털과 같을 거고, 거북털과 같단 말이 바로 없는 것과 같고 그 말이죠. 치그 자체가 있는 거라면 물상과 같지 아니함이 된다 말이야. 있다면 동물과 물과 같지 않음이니 유비동물이란 말이 아까 어렵게 썼네. 경문에 유비동물이라고 나오죠. 유비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치그 자체가 있다면 이건 치기요. 치기 있다면 물상과 같지 아니함이라 말이죠. 요건 물상이고 물상과 같지를 않다. 물상과 다르다는 말 아니에요. 이 있을 자는 식이 있다는 말이고 비동물이란 말은 불상과 같은 것이 아니다. 다르다는 말 아니요? 그러니 너의 인식, 너의 식대를 바라려고 하나 어떻게 식대가 나올 수 있겠느냐? 식대 나는 그 성능이 바로 분별 아니요? 어떻게 분별을 하고자 하느냐? 만약에 소인이 없는데 인자는 아까는 인연이 아니란 것을 파했고, 여는 또 자연이 아니란 말이죠. 갑자기 돌연이, 돌연이란 갑자기 저돌적, 저돌이라는 돌자 이자요. 돼지란 놈이 돼지젓 자, 막 밀고 나가는 거. 멧돼지 같이. 멧돼지 건드려가지고 멧돼지가 어디 상처를 입었거나 하면은 사람, 그가 앞에 어신거리면 사람이 아주 녹초가 된다는데요. 죽기 살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저돌적으로 그 힘이 상당히 센가 봐요. 돌연이 나올진단 어찌 일주일 나선 한낮에 태양 가운데 따로 명월을 알지 아니하느냐. 갑자기 나온다면 지금 태양 있는 속에 밝은 달이 있어야 할 끼거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냐 말이야. 그러니까 까닭없이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다 말이야. 자연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너는 자세히 살펴보라. 미세하게 또 자세히 살펴보며 미세하게 자세히 살피라. 보는 것은 너 눈에 속하고 눈망울 청자요. 물상은 앞에 경계에 속함이니 경계에 미루어 있단 말이야. 경계에 해당이 된다 말이에요. 전경이라요. 가상은 성유하고 가상은 있는 게 되고 가상이라서 물상이죠. 물상 형상할 수 있는 것은 그건 형체가 있는 게 되고 형체가 없는 것은 불상이란 말은 형체가 아닌 것 형상이 아닌 것은 없는 것이 된다 말이에요. 물체가 없는 것은 무아뇨?
허벅털처럼 그와 같은 식의 연은 무엇으로 인하여 나왔느냐? 식은 움직이고 견은 맑아서 견과 식을 달리 봤죠. 식은 분별심이 강하니까 움직이는 요동의 성질이 강하고 견내는 근대기 때문에 좀 맑은 물같이 맑은 거울같이 맑아가지고 그래서 성질이 똑같지를 않다 말이야. 성질이 똑같아야 화합이 된 건데 화도 아니고 합도 아니며 견대만 그런 게 아니라 문, 청, 각기도 또한 다시 그와 같아서 식과 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따위가 이 식대와 화합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인연이 아니라는 말이죠. 화합이 바로 인연인데 인연이 아니란 말이고 그렇다 해서 또 자연도 아니다. 응당 식이라는 그 반연이 식이라는 인연 그 식의 작용하는 그것이 까닭없이 저절로 나온 것은 아니란 말이야. 까닭없이 저절로 나왔다면 자연인데 자연도 아니다. 만일 이 식심이 본래 붙은 바가 없을진다. 어디에서 나왔는지 붙은 곳이 없어요. 식이 눈에 붙은 것도 아니고 귀에 붙은 것도 아니고 코에 붙은 것도 아니고 머리에 붙은 것도 아니고 몸에 붙은 것도 아니고 식의 그 자리가 원래 소종래가 향방이 묘연해요. 출처가 애매해요. 그러면서도 또 뭐가 분명히 있는 것 같죠. 거울 속에 불상 같아요. 거울 속에 물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영상이 분명히 있지만 거울 속에 아무리 헤비고 봐도 사람 얼굴이 없어요. 사람 피도 없고 사람 피부도 없고 사람 살도 거울 속에는 없어. 그래도 있는 것 같이 분명히 사람 얼굴이 고양이 얼굴이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식도 역시 그런 거예요. 육진심식 본래공이라고 어제 글 적었죠. 사대강리 여몽중이요 육진심식이 본래공이라. 그래서 본래공이기 때문에 본래 붙어 나온 바가 없을진다. 마땅히 알라 요별하는 견문각지가 원만하고 요별과 견문각지 해도 되고 요별하는 견문각지라고 해도 되고 요별이 되나 시간이요. 원만하고 다면하여 성이 어디에 소종래가 없다 말이야. 붙은 곳이 없나니 겸하여 저 허공과 또는 지수하풍을 모두 다 칠대라고 말한다. 견대까지 합쳐서면 다 칠대 아니오? 아까 견각, 견문각지는 견대 아니오? 이제 마지막이구만. 성진이 원흉하여 모두 다 열애장이라. 본래 생멸이 없느니라. 다 생멸이 없다. 불생불멸이네. 상주 묘명 부동 주원 모두 다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그 전에 차후에 오음장 제일 첫머리에 총론으로 말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지수 하풍 견 식자를 이렇게 써요. 이게 다 열애장입니다. 이름 좋네요. 열애장 속에 이 일곱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칠대가 다 열애장이요. 열애장 속에 칠대가 있는 거죠. 또 반면에 칠대 속에도 열애장이 있고 일직일체 타지길이니까 사람 전체가 다 이 열애장이고 열애장 속에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사람 속에 또 열애장이 있기도 하고 열애장 속에 사람이 있기도 하고 천지 속에 만물이 있기도 하고
만물에 또 천지가 있기도 하고. 그러나 그 말은 조금 덜 맞는 것 같죠. 천지 속에 만물이 있다면서는 수긍이 가는데, 만물 속에 천지가 있단 말은 또 수긍이 잘안 가죠. 요즘 사람 몸을 이신을 소천지라고 하잖아요. 작은 천지. 그렇다면 만물 속에 천지가 있다는 말이 맞죠. 다른 속가에서는 사람 몸을 소천지라고 보지만은 나는 소천지로 안 봐요. 불가에서는 대천지요. 무슨 작은 천지요. 이 몸 자체가 대천지지. 일미진 중 함시방이니까 자그마한 미진 속에도 시방세계를 다 포괄했으니까 이 사람 몸은 미진으로 본다면 미진 속에 일미진 중 함시방이라 시방이 천지 아니오? 예? 그러니까 대우주가 있어요. 소천지가 아니라 대천지가 다 있어요. 대우주 인신이 바로 소우주가 아니라 대우주가. 이런 것만 적어놔도 돼요. 다른 거 지저분한 거 적을 거뭐 있어요. 저게 핵심이니까. 핵심만 딱 적어가지고 그것만 제대로 이해해보면 다 끝나요. 만화나 너 마음이 추부하여 견문과 발명과 각지가 요지가 되나 각지요. 본래 열애자임을 깨닫지 못했도다. 견문각지 모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모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다 모두 열애자임을 모르고 있구나. 너는 응당 이 육처의 식심을 보라. 육식이죠? 같음이 되느냐, 다름이 되느냐, 공이 되느냐, 공 아닌 유가 되느냐, 또 동이 아닌 것이 되느냐, 공유 아닌 것이 되느냐, 아까처럼 묻는 말이죠. 위에서 다 말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변명은 안 하지요. 너는 원래가 알지 못하는구나. 열장 가운데 성식 명지와 이제 식을 성식이라고 했죠. 열장 성인 식이라 해서 밖에 아는 것이 명지 아니오? 서울에 가면 명지 중고등학교가 있고 명지 대학이 있는데 기독교 재단이고 기독교 학교도 많이. 나는 그래서 명지라고 해가지고 지지짠 줄 알았어요. 약찬계에 보면 구조구바 명지사 하암경고 53서지식에 보면 밝은 지혜지자요. 알지자가 지혜지자만 좀 보다잖아요. 나는 명지라고 쓰면 알지자를 안 쓰고 지지자 적었어요. 이름 질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툴하게 썼지. 여기는 명지가 맞아요. 응? 학교 이름을 나는 그렇다는 말이지. 명지대학교. 강명진식이 묘각이 다면하여 법계에 두루하여 치퍼를 함토하거니. 함토랑은 포함하고 뱉은다. 경주에 가면 불국사 그 산이 토함산이죠. 거꾸로 하면 토함이죠. 산토 고륜월이요 강함 말리풍이라. 그것이 저 율곡선생이 어려서 글진 것이 산토 고륜월이요 산은 외로운 바퀴 달을 뱉어내고 산 위에서 달이 푹 솟아오르니까 강함 말리풍이라. 저런 낙동강 같은 강은 말리의 바람을 머금었더라. 그대로 함토라. 경어시님은 함토 권권객이 범어사에 오셔가지고 경어시님이 길 없는 길을 가시는 분이지. 그분이 이렇게 함토라고 했어요. 함토 권권객이. 그분이 바로 경어시님이죠. 권권을 하늘과 땅이요. 하늘과 땅을 함하고 토한다. 함은 머금고 뱉는 토하는 그런 손님이 금정산이 범어사에 있잖아요.
근정의 주청유라. 금정산에서 청유를 짓더라. 밖에 논다 말이야. 멋있죠? 주청유라. 우리나라에 가시죠. 장유화상이 나왔죠? 가락국에 장유. 보시죠. 허시부인하고 장유화상. 그래서 저 가면 장유라는 지명이 있어요. 장유보다 청유가 더 좋죠. 장유라는 것은 인도에서 2억 마리 아주 수십 마리 먼 나라에 왔으니까 장유라고 할 만하지요. 인도에서 가락국까지 나와가지고 김수로왕 그저 김수로왕 처남이죠. 아 처남인가 처남이 아닌가 자원 커시부인하고 같이 나왔어. 예? 못 봐니까 처남은 맞는가요? 장유화상처럼 주청유라 청유를 짓는다. 금정산에서 밖에 논인다는 말이죠. 내가 빨리 해서 끊으려 했더니 또 이렇게 터지네. 나는 늘 오바를 해요. 시벌을 함토하거니 어찌 방수가 있으리요. 업에 따라 발현하거는 세간 사람들은 무지하여 인연과 미자연성이 된다고 미혹하나니 모두가 이 식심의 분별개탁이라. 다만 말만 있을 뿐이지 도무지 전혀 실의가 없느니라. 거기까지 해서 7대가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열애 파망 현진주라고 해요. 이제 열애의 파망 현진주가 이제 끝났어요. 망을 파하고 번외망상 망을 파하고 열애장 진성을 밝히는 파망 현진주 첫 번째 오죽 가운데 파망 현진주가 끝났어요. 망을 파하고 진을 밝히는 여기까지가 파망 현진주라.